감사합니다. 이제 선물 빨리빨리 풀어볼게. 자, 이거 아까 살짝 보였는데 지금 보신 분들 때문에 처음부터 다시 설명할게요. 이 가방이 비치웨어인데 편하게 들고 다니라고 했는데 난 이게 명품인지 몰랐어요. 명품인지 몰랐는데 이게 바오바오라는 브랜드 가방이더라고요. 이게 바꾸도 이게 명품인지 몰라가지고 참 진짜 뭘 알아야지 메이커를 알지. 이게 바오바오라고 여기 써있거든요. 이렇게 보이시나? 은색이라 또 빛이 더 나는 것 같아요. 비치웨어에서 이거 하나 딱 들고 다니면서 이렇게 들고 다녀도 좋을 것 같아. 너무 가볍고 방송폰 잠비 갖고 다니기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자, 여기다 이제 슬슬 쌓아놔야지. 자, 이거는 구찌 백이에요. 구찌인데 이게 또 언니가 세일가로 사왔지만 정상가라고 하면 정상가면 더 비싼 건데 다행히 세일해서 좀 저렴하게 사왔다고 부담 갖지 말라고 했는데 이것도 부담이 진짜 많이 가네요. 신상이라 했는데 진짜 이것만 주신 것도 진짜 부담스럽고 너무 큰 선물이잖아요. 자, 여기에 담아 있던 게 이제 선글라스가 있어요. 요즘 언니가 이런 거는 뭐 저렴하게 사온 건데 요즘에 이런 안경이 유행이라고 유행 타는 거 유행이니까 이런 거 한번 써보라고도 이렇게 사오셨거든요. 이런 거는 굳이 비싼 건 아니어도 해변에서 유행으로 이렇게 한번 써보라고 이렇게. 이렇게 사오셨고요. 이런 거는 그냥 이런 것도 얼마나 비싸죠? 이런 것도 그냥 패션 안경 같은데 이렇게 또나 아까워서 이거 쓰겠니? 구찌 페르메가 뭐 이쪽에 더잘 어울린다고요? 일단 어머 뭐 양쪽으로 자 이거 아껴 쓸 거. 이런 거 아까워서 못 사오는데. 자, 이렇게 있고. 아니, 가방에다 이렇게 선물을 갖고 오셨어. 자, 이거는 이제 어저께 썼던, 이게 어디 거야? 이거 뭔지 알아요, 여러분? 이게 뭐야? 이건 어저께 언니가 하면 바로 서브에서 써봤거든요. 루이통. 루비통이라고 이거? 미안해. 나 몰랐어. 진짜. 루비통 선글라스야, 이게? 아, 루이비통이라고 쓴 거구나. 어머, 나 진짜 몰랐는데. 나 뭔지도 모르고 썼나 봐, 이거. 웬일이야. 언니가 어저께 여기 미끄러진다고 여기다가 이거 스티커를 붙여놨거든요. 명품 선글라스 쓴줄 알았지. 명품 그냥 선글라스구나 했지 루이비통인지 몰랐어요. 영언니 저기 보시면요 업버튼 요기질 있거든요. UP라고 써있어요. 올여름에는 이것저것 선글라스를 많이 갖고 다녀야겠어요.
이뻐? 어머, 어머, 어, 가게, 어머, 어머, 어머. 기스도 안 났지? 언니, 예전에 집에서 옷방 정리하면서 고대 유물상으로 쓰시던 거, 그런 거 정리, 아니야. 그거 잘 있어. 그거 한 20년 있으면은 명품 되겠지, 그거. 뭐 쌓아놓고 있어야지. 그때 돼서 그게 또 혹시 알아 유행될지? 사람이고 물건이고 그렇게 시켜버리는 거 아니야. 이건 여기 또 이게 여기다가 이렇게 또 놔뒀구나. 어머 진짜요? 로맨틱 카우치님 감사합니다. 내가 그리고 로맨틱 카우치님 개인적인 이야기긴 한데 이 로맨틱 카우치라는 이 가수의 노래에 김한선 님이 춤을 췄다 보니까 이거 로맨틱 카우치라는 노래 맨날 듣거든요. 이만 닉네임으로도 보니까 너무 반가워요 진짜. 우리 완선 언니 또 나오신 거 보고서 또 이렇게 팬이 돼주신 것 같아서 감사합니다. 가방만 준게 아니고 가방 속에 선물까지 주셨어요. 이거는 어제 공개 안한 거였거든. 나 진짜 옛날에 저기 YB 클럽에 있을 때 손님들이 보면은 차 홀더가 명품 홀더더라고. 너무 그 부러웠거든 나. 아 저런 거 비싸게 저런 거 쓸데없이 뭐라고 사 이랬는데 선물 받았어. 키 홀더. 특히 잘 꽂고 다니라고 키홀더까지 주셨습니다. 이것도 루이비통이에요. 이건 나는 모양이 이렇게 돼야지 루이비통인지 알거든. 근데 이렇게 안돼 있으면 영어만 딸랑 서 있으면 뭔지 몰라요. 진짜 이거는 이렇게 루이비통 마크가 있어야지 내가 루이비통인지 알거든요. 진짜 명품을 안 사봐서 몰라 솔직히 말해서. 그리고 명품 속에 또 명품 이렇게 가져오시니까 자 이게 또 팔찌엔 액세서리도 이렇게 또 주셨어요. 이거는 소라언니 주라고 준것 같아요. 포모가 맞지? 이거 소라언니 주라고 한 거지? 나랑 똑같은 거. 이거는 소라언니한테 소라언니가 또 소라언니 방송도 보셨대요. 그래서 이렇게 이거 두개 드리라고 하더라고요. 소라언니한테. 그래서 이거 샤넬인가 봐요. 이렇게 해서 소라언니도 주라고 소라언니가 또 사장님하고 오로나미쉬 리액션을 뒤집어지게 하셨거든요. 그거 보고 박장대소를 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 감동의 선물로 이렇게 또 소라언니 것까지 언니가 챙겨주셨어요. 가격은 나도 정확히 모르겠어요. 그래서 아무튼 이거는 소라언니 주라고 했으니까 소라언니 챙겨주고. 가방 속에, 명품 속에, 이 명품들. 뭐였지? 아, 이건 그냥 봉지고요. 네, 이거 코치 시계도 같이 받은 거예요. 여자별님, 안녕하세요. 자, 이거는 언니가 또 화장품을 사면서 이렇게 향수, 여름에는 이런 휴대용 향수 필요하잖아요. 이렇게 여름에 어디 향수병을 갖고 다닐 수는 없고, 이렇게 휴대용 향수도 이렇게 더운 여름에는 갖고 쓰라고 이렇게 샘플까지 이렇게 화장품 사시면서 챙겨오셨어요. 너무 감사해요. 이렇게 언니가 주신 맥에서 사오셨거든요.
화장품을 뭘 사왔냐면, 자, 립스틱 선물 있지, 샤넬하고 이제 입스로랑 사오셨어요. 자, 샤넬 립스틱을 이렇게 색깔도 고와. 빨간 색깔, 핑크? 이게 진한 핑크인가? 이건 진한 핑크로 이렇게 사다 주셨어요. 색깔 이쁘죠? 여름철에 바닷가에서 이거 바르고 있으면 남자들이 막 들이댈 것 같은데 나한테 부킹하자고? 어떡해. 여자들이 또 나한테 들이대면 어떡하지? 나이 알면 놀랄 텐데. 이렇게 요거는 밑으로 이렇게 빼서 이렇게 쓰는 건가 봐요. 자. 그리고 요번 거는 요거는 아까 아침에 보여드린 거 있었는데 입스로랑이에요. 짠, 이쁘죠? 바르는 척만 해야지. 어, 아까 와서 이거 못 바르겠어, 어떡해. 이뻐요? 이번 신상이랬는데. 아, 이번 신상이야, 이게? 여기 립스틱 속에 립스틱이 있어요. 입술 자국, 뽀뽀! 자. 자, 이걸 넣어놓고. 따로따로 다 분리해서 정리해놔요. 자, 이렇게 하고 이제 볼터치까지. 저는 좀 어두운 화장을 안 하니까 이제 이렇게 좀 쉐딩을 갖고 이렇게 사오셨는데 맥에서 사오신 거예요. 저 제 피부톤에 맞는 이런 맥을 또 사오셨어요. 알겠어요. 화장품 유통 기한이 있으니까 이런 건 아끼지 않을게요. 아, 이건 또 뭘까? 이거는 소라 언니가 이거를 많이 하니까 나는 이런 거를 안 산다고 해갖고 일부러 이거 차라고 사오셨어요. 나도 이런 거 차보라고, 내 손목이 이런 거 차면은 예쁠 것 같다고 이렇게 사다 주셨어요. 유레카 하자니, 나도 진짜 그런 기분 들어요, 솔직히. 아, 이것도 또 명품 같은데, 이거, 아, 깍대기에 벌써 이렇게 깍대기 명품 같아, 이거. 어디 거 같아, 이건? 아, 이거 박물관에 나 보관, 이게 어차피 박물관에 보관해야 될 것 같아. 이거 아까워서 사겠어. 이게 뭐지? 이렇게 써있는데 이게 어디 건지 알아요? 학동아, 이거 어디 거니? 좀 읽어봐. 이게 뭐, 어디 거예요? 이게 뭔지는 모르겠는데? 예사롭진 않아. 블루마린? 그 롯데백화점 상품처럼. 뭐 롯데백화점처럼 써있는데 무슨 L 뭐라고 써있는데 이게 몰라요? 티치야, 이게 뭐야? 이런 스펠링 알지 않아? 어? 아무랑궁님 안녕하세요? 이게 어디 거다냐? 뭐 롯데백화점 같은데 그냥? 상품이 롯데백화점 아니야? 롯데백화점이 이런 상품, 이렇게, 이렇게 L자가 이렇게 써있는데, 이렇게. LE 뭐라고 써있어. 아. 뭘 알아야지, 이거 설명을 하지, 내가 진짜. 아무튼, 언니 이쁘게 탈게요. 감사합니다. 자, 이번에 또, 루이비통인데 어떻게 알았어? 어머, 척보가 안 와봐요. 난 처음에 이거 보고 몰랐는데 이게 뭐지 하고 봤는데 루이비통 지갑이에요. 안에 이 언니의 센스 대박인 게
BJ 여제라는 이니셜까지 여기다 새겨주셨습니다. BJ 이거 내 거라고 딱 써있으나잉? 이거 찜이야잉? BJ 여제 스펠링이 써있습니다. 이렇게 이니셜까지 넣어주셨어요. 진짜 진짜 이거 본 순간 명품도 명품이지만 이 안에 이니셜을 넣을 생각을 하셨다는 게 너무 센스가 대박이고 진짜 너무 감사하고 눈물 났어요. 진짜 아 나 또 지금 또 눈물 나려고 그래요. 아무튼 아 이렇게 인증서 여기 있고요. 이게 뭐 이렇게 이게 인증서 맞죠? 여기 여기 넘버 번호까지 다 있거든요. 인증서. 나 진짜 맨날 짝퉁만 갖고 있었는데. 진짜 이런 거 가져본 적이 없어가지고. 나 진짜 아까워서 못 쓸 것 같은데. 아끼다 똥대니까 내가 추천도 안 누르면 아끼다 똥댄다고 항상 얘기하니까 아끼지 않고 쓰겠습니다. 정말 진짜 너무 감사해요. 여기서 끝이 아니고요. 또 있어요. 치과 충치 치료는 의료보험이 돼서 얼마 안 비싸요. 크제이님 의료보험 될걸요? 난 가방 끌어 안을 거야. 자, 이번 거는 샤넬 파우더. 여름에 눈칠하라고 파우더까지. 샤넬 파우더까지. 대용량으로 사오셨어, 또. 대용량. 이거 커요. 큰 거 사오셨어요. 네. 주신 분의 성의를 봐서라도 열심히 써야 되겠죠? 자, 아직 남았어요. 이 조그만 가방이 뭐가 이렇게 많이 들었니? 자, 짜라잔. 이건 언니의 센스를 엿볼 수 있는 건데, 이거는 언니가 따로 모으셔가지고, 이거는 꽃장식이나 옷 같은데 응용해서 이렇게 달아보시라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어떻게 보면 샤넬 꽃장식 같이 이렇게 스티커로 되어 있는 건데 옷이나 어디 포인트로 이 브러치 같은 걸로 써도 되고 자 이렇게 이런 꽃장식을 이렇게 주셨어요. 꽃도 너무 이뻐. 샤넬 꽃 같고 이렇게 흰색이라 좀 잘 안 보이시는 것 같은데 이렇게 꽃처럼 이렇게 브러치를 이렇게 쓸 수 있는 이런 거를 모아 오셨고 이거는 뭐지? 이게 샤넬이라고 쓴 건가? 샤넬이구나. 뭐 줄이 샤넬 줄이 있어. 이게 이 어디 누구 선물 줄 때 이거를 포장하라고 한 거를 이렇게 띠를 갖고 오신 건가? 이게 뭐지? 하여튼 이런 줄도 있고 환풍기 바람이 날립니다. 이걸로 뭐 포장 부자재? 그런 것 같아. 포장 부자재 같은 건데 여기 또 이제 향수 같은 거 갖고 다니는 게 힘들잖아요. 더운 여름에는 이렇게 그래서 이런 휴대용 샘플까지 챙겨오셨어요. 립스틱의 향수 이렇게 챙겨와 주셨네요. 그렇구나. 이렇게 자 여기까지가 1차로 주신 선물이고요.
많이 다 보셨죠? 나 샤넬 향수 솔직히 개인적으로 좋아하거든요. 껴놓고도 루비통인지도 모르고 있었어, 세상에. 아, 바보 같아. 이거를 사람들한테 얘기해야지 내가 뭔지 안다는 게. 아, 이게 다가 아닌데. 자, 일단은 잘 보이게 여기다가 일단 놔두고. 자, 이 가방 보셨죠? 이렇게 옆에다가 놓고. 그냥 옷도 주셨어, 옷도. 더울 때 가볍게 입으라고 이렇게 옷도 가져오셨어요. 편하게 입으라고 갖고 오신 옷이에요. 시골 여자에서 압구정 여자로 이렇게 이거를 또 입어보고 사진 찍어 주셨거든요. 프리사이즈랑 그냥 다 맞아요. 집에서 편하게 오프숄더로 이렇게 설거지하면서 입고 섹시하게 입으면 될 것 같아요. 바라기 안녕. 바라기 몸 좀 다 낫니? 바라기 아프다고 했는데 다 나았나 몰라. 언니가 또 빨간색을 저한테 또 이렇게 선물해 주셨는데 이거는 치마네요. 치마. 이거 허리 안 맞으면 어떡해. 미디엄 사이즈로 이렇게 치마를. 나 뿔라뿔거려요. 어머 섹시하다. 이거 흰 블라우스에 입으면 딱일 것 같아. 이렇게 어머 섹시한데 하와이풍으로 사오셨네요. 하와이에서 이렇게 이게 하와이 꽃이래요, 이게. 이렇게 하와이 꽃인데, 하와이 스타일로 옷을, 브라우스 아니냐. 아, 브라우스구나. 치만처럼. 어머, 어떡해. 아니, 치만 줄 알았는데. 어머. 아, 치마구나. 웃들이구나. 아니, 이게 섹시하게. 이렇게 옆트임인 줄 알고 이렇게 옷을 입었는데, 웃들이야. 위에서 이렇게 있는 거구나. 어머, 어떡해. 어머, 눈물 나. 몰랐어. 어, 죄송합니다. 옷들이었어요, 이렇게. 여기서 갈아입을 수는 없으니까. 나 속으셨죠? 어머, 아우, 어떻게 이렇게. 나 몰라도 너무 모른다, 진짜. 미안해요. 나 지금 알고 나서 너무 나도 웃겨가지고, 어우, 민망스러워. 어떡하지? 어머, 쪽팔려. 이거 왜 개쪽이야. 아무튼. 빨간색을 좋아하시나 봐요. 근데 이런 단색까지 다 좋은데 너무 지금 웃겨가지고 못해가지고 보여드리면서 이거 뒤로 좀 빼야겠다. 아, 땡큐. 이것도 오프숄더예요. 편하게 입을 만한. 이렇게 집에서 동네 슈퍼 갈 때 입을 거예요. 저 더울 때. 자, 그만! 그만! 자, 이렇게. 같은 스타일인데, 좀 색깔별로 사오신 것 같아요. 이거 옷들이 맞습니다. 그리고, 미국에서만 판다는 한국에 없는 브랜드예요. 바지. 이거 바지도 또, 이거 사실 때 저한테 카톡으로 보내주셨어요. 색깔 뭘로 할 건지. 검은색 입을 건지, 흰색 입을 건지. 트루 릴리전이라고요, 이게? 트루. 이게 한국에 없다던데, 맞나요? 한국에 있어요? 몰라. 이 브랜드는 이 청바지는 없다고 하던데, 있나? 한국에도 팔아? 아무튼, 한국에 있어요? 없으신 줄 알았나 보지, 그럼.
근데 미국에서는 좀 싸다고 하더라고요, 다행히. 유행이 지나도 청바지는 뭐 유행이 있나? 그래도 이런 청바지 한 개도 없었는데, 청바지 나 필요했단 말이야. 근데 디자인 너무 예뻐요, 이렇게. 기장도 딱 맞고, 딱 맞는 것 같아. 아, 나 진짜 저 웃두리 때문에 놀랬다, 진짜. 근데 이거를, 똑같은 거를 색깔별로 흰색 입을 거냐, 뭐 하냐 했었는데, 흰색으로도, 흰색도 같이 두 개를 사오셨어요. 잠바 아니고 바지예요. 이거 자크 여기 있잖아, 자크 이렇게. 이거 자크 있는 거 봤단 말이야. 잠바 아니고 바지란 말이야, 이거. 자, 신바지, 백바지를 이렇게 사다 주셨네. 자, 어우, 놀랬다. 자, 이렇게. 자, 그리고 또, 옷은 일단은 여기다 때 안 타게 여기다 잘 넣어 보관을 하고 일단. 예전에 이게 또 이제 또 있어요. 티도 더우니까 티도 입으라고 이렇게 티도 사다 주셨어요. 티도 이쁘죠? 어머, 진이 오빠, 정진님 오셨네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진님. 사실 레깅스만 입은 사연이 뭐냐면은 청바지가 없었어. 청바지가 없어서 레깅스로 사계절 버텼는데 편하기도 했고, 청바지 너무 비쌌어. 그래서 안 샀는데 레깅스가 한 10,000원이면 여기 앞에서 세 개 팔거든. 어머, 호치스 나인님? 안녕하세요. 나인 오빠, 오랜만. 레깅스가 2개 10,000원 막 이러거든. 그래서 아무튼. 자, 이렇게. 시계. 슬로브스키 팔찌. 호치스 나인님, 안녕하세요. 바쁘셨나보다. 뭐, 이거 메이커 아니야? 이거 뭐라고 쓴 건지 아세요? 이게 뭐예요? 어머, 여푸님하고 또 아시는 분 지인이세요? 우리 AABB8774님? 정말? 어머, 155명 여러분 추천 부탁드립니다. 추천 좀 눌러주지. 아, 바지랑, 아, 이것도 트루릴리야? 어머, 청바지에다가, 어머, 청바지에다가 트루, 어머, 청바지에다 같이 입어야겠다. 아, 티에 청바지가 잘 어울리는 여자 하고 싶어. 아, 그때까지 매장이 없고, 그 이후에 나온 거구나. 트루. 어머, 나 그냥 티인 줄 알았더니 이것도 명품이구나. 여러분, 근데 진짜 뭐 이해해줘야 돼. 내가 솔직히 명품 한 번도 안 사봤단 말이야. 모를 수도 있는 거지. 안 그래요? 여기가 아까워서 어떻게 했니? 자, 이거는 하와이풍 원피스예요. 이거 언니가 또 바닷가에서 입으라고 이렇게 사오셨어요. 바닷가에서 입으라고 롱치마인데 주름이 잡혀서 너무 이뻐요. 좀 여성스럽고. 명품 안 사도 치마라. 알겠어. 그렇게 실수했어. 이게 하와이 꽃이래요. 이거 어저께 언니가 설명해 줬는데, 이 꽃이 하와이를 대표하는 꽃이라고, 하와이를 표현하는 그런 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원피스가 이렇게, 이건 보세요. 보세인데 이렇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예쁘게 입으라고 바닷가에서 이렇게 사다 주셨어요. 되게 예쁘죠? 높이 보여드릴까? 이렇게. 높이, 이게 또,
길이 사이즈도 나한테 딱 맞는 것 같아. 딱. 명품을 안 사는 게 아니고, 신혼여행 갈 때, 나 남자 생기면 요거 입고, 바닷가에서 오빠 나 잡아봐라, 이거 해야겠다. 꼭 해야지. 이런 건 옷들은 제가 차차 방송하면서 입으면서 계속 보여드릴게요. 자, 이거는 이제, 티를 종류별로 사오셨어요. 하와이에서 파는 티인데, 이렇게 종류별로 이렇게 이쁘게 사오셨을 거예요. 여기. 이거는 그냥 일반 티인데, 똑같은 건데, 비슷한 모양인데, 이렇게 티를 이렇게 사오셨어요. 그냥 흰색, 검은색, 그리고 이건 시원하게 입으라고 또 이렇게 티를, 이렇게. 너무 야하다, 이거. 뭐 안 입고 입으면 큰일 나겠는데, 이거. 그러게요. 이게 유튜브를 이렇게 하니까 이제 또 어머 이거 하와이스럽다. 티가 오프숄더로 대용해서 입어도 되겠는데요. 올여름이 뭐야? 몇 년은 옷 안 사도 되겠네. 자 이거 너무 이거 너무 좋아. 내가 또 좋아하는 방금 입은 이 옷하고 비슷한 거 지금 입은 거하고. 이거랑 좀 비슷한 건데, 자, 이렇게. 이것도 시원하겠다. 청바지에다가 입어도 되고, 흰 청바지에다가 이거 입어도 눈에 해변가에서 아주 확 띄겠는데요? 어머, 이 섹시한 티가 또 있어. 여기 옆구리 다, 통풍구멍 다 있고, 뭐, 속에서 나시 하나 입고서는 이렇게 입으면 되겠어. 이거 몇 장이야? 3장, 2장, 3장, 4장, 5장, 7, 6개를 이렇게 주셨다. 이상한 분들 오셨네. 자, 신경 쓰지 마시고요. 계속 저 볼게요. 티가 진짜 너무 많아요, 진짜. 잃어버린 자매님. 자, 욕하지 마시고요. 그냥 나그네가 왔다 생각하시고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거 풀을 때는 다 하나하나 갰는데, 풀고 나니까는 이제 꼴났어. 아. 이거는 옷방 정리하면서 하나하나 잘 놔둬야겠어요. 앞으로 방송하면서 이거 옷 다 입고 할 테니까, 그때그때마다 한번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직도 안 끝났다. 징그러우시면 나가게 해드릴게요. 징그러운데 굳이 뭐 하려고 봐. 징그러우면 알아서 나가세요. 꼭 이렇게 쫓아내야지 나간다. 안 그래. 자. 색색깔 티, 이쁘죠? 이게, 여기 속에 펄이 좀 들었어. 이 U자에. 펄이 들어서 되게 시원해 보이지 않아요, 이거? 너무 시원해 보다요. 사람 많을 때는 어쩔 수 없으니까 욕하지 마시고요. 그냥 오픈 척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매너 채팅, 맨날 바래봤자 매너 채팅 안 하니까 못 본 척 해주세요. 자, 여러분들이 선택할 수 있는 그냥 채팅 안 보기 기능이 있으니까 채팅 안 보기 그냥 눌러주세요. 그냥 혼자 머리 아프지 마시고요. 잠깐만, 저기 우리는 어머 아니야, 우리 저기 방사님은 팬이신데 어머
어머, 방자님은, 어머, 저기 방자님은, 그게 아닌데? 학동아, 또 너니? 너 내가, 개청자가 그걸 말한 게 아니잖아. 너 그런 거 하지 말래. 너는 그거, 그런 거 하지 마. 지인이니까. 아, 진짜. 아, 왜 저래. 어? 너는 꼭 이상하게 뭐 자격지심 있더라. 어? 마음을 곱게 했어. 그니까 못생긴 거 아니야, 년아. 어? 예쁘게 먹어야지, 마음을. 어? 어머, 어떻게 버티다가. 방자님 들어오실까? 어? 광대 퇴장이 왜 또 됐지? 너 저번에도 이현아 그 뭐니 막 그냥 했다가 어? 어머 방자님 학동아 빨리 사과드려 빨리 빨리 사과드려. 자꾸 이런 실수 할래 진짜. 어? 감사합니다. 어머 팬가입이 됐어요? 어머 팬가입을 사천. 어, 방자님 문에 학동이가 잘못 눌렀대. 학동님 어머. 어머 이런 건 또 왜 아우 진짜 긴장되게 또 왜 이러는 거야. 아 참 진짜 방자님 학동이 미안하대. 아 참 괜찮 아프세요. 아 사랑한다고 감사합니다. 우리 당찬님 아니야 내가 지금 사과를 해야 되는데 별풍을 주셨는데 어 너무 사랑해요. 감사합니다 방자님. 글씨를 보고서는 억울한 줄 알고 학동이가 채팅 금지를 주고 말았습니다. 어? 어 음악만 쓸데없이 거창했다고요? 혹시나 했지 또. 자 이렇게 보시면은 올여름 시원하게 학동이 말한 건가? 학동이 여기 매니저분이세요. 어 안경 쓴 학동이 조만간 나올 거예요. 학동이 말한 거네 학동이 맞죠? 핑크님 안녕하세요. 아 뚱띠 뚱띠가 곱슬인가 그냥 김종선 머리하고 나왔잖아 그때 뚱띠가 맨날 머리 묶고. 자 올여름 가방은 이렇게 시원하게 비치백으로 이렇게 준비해봤습니다. 근데 이게 어 이렇게 일반 가방인 줄 알았더니 토리버츠예요. 나 이거 보고 너무 놀랐거든요. 진짜 이게 그냥 싸구려 사온 줄 알고 있었는데 딱 보니까 딱 뒤집었더니 토리버츠가 나왔어. 정말 아 이런 비치 내가 이런 가방을 많이 갖고 다니니까 아, 이런 가방도 딱 했는데 여기 속에 마크까지 다 토리버츠로 여기 마크까지 여기 로고가 이렇게 적나라하게 써 있습니다. 토리버츠는 내가 정진님 내가 신발 팔던 거 중에 코치하고 토리버츠하고 내가 원래 수입 브랜드 했을 때 토리버츠 제일 비쌌거든요. 우리 가게에서 제일 비쌌던 신발이 토리버츠였어요. 아 토리버츠 비싸서 못 사지. 내가 좋아하고 말고 어디 있어 사본 적이 없는데 비싸가지고 좀 이렇게 볼 때 몰랐는데 이렇게 됐지. 아.
지금 들어오셨구나. 아, 이 방송 처음이세요? 이거는 유튜브 시청자분이셨는데 하와이에 사시는 언니분께서 트렁크채 선물을 주셔가지고 오늘 선물 공개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선물 공개를 했는데 다 브랜드의 메이커라서 지금 자랑하고 있었어. 저도 명품이 하나도 없다 보니까 맨날 짝퉁만 사고 이렇게 짝퉁 있으면 얻어오고 막 이랬었는데 명품을 보니까는 눈이 안 뒤집힐 수가 없네요, 진짜. 다음 것도 보여드릴게요. 이번에도 옷이에요. 옷을 진짜 많이 사주셨어요. 이게 티도 이쁘고 이렇게 이쁘게 이것도 트루예요, 트루. 트루티입니다, 이것도. 이것도 이렇게 메이커즈로 이렇게 사다 주시네. 정말 뒤에 그림도 너무 이뻐. 그림이 너무 예뻐요. 아, 이렇게. 자, 어저께 다시 보기 보시면은 같이 먹방 했으니까 그 언니분 나오시거든요. 그러니까 같이 보시면 아마 이해가 빠르실 거예요. 자, 옷도 보이고 있잖아. 놔둬야지. 아마 이 방송은 언니가 봐야 되는데 언니 주무시는 것 같아. 자. 아, 이거는 팔찌 갖고 왔던, 팔찌를 넣었던 그 깍 같아요, 깍. 시계였나? 아닌데, 시계는 꽂히라고 있거든요. 깍이 있네? 뭔지를 몰라가지고. 나 언니가 또 신발도 사다 주셨거든요. 어디가 있지? 언뜻 보면 나이키처럼 보이죠? 근데 이거는 진짜 저렴하게 사오셨다고 하더라고요. 편하게 신발 신고 여행하라고 이렇게 신발을 사오셨는데, 이거 사이즈 말할 때 내가 옛날에 발, 이것도 유튜브로 언니가 보시고 내 발 사이즈를 알고 계셨어요. 265. 나이키는 굳이 아니지만 신발이 아까 언니 앞에서 신어봤는데 너무 잘, 딱 맞아. 편하게 맞아요. 편하게 딱 맞고 이렇게 스포츠 나이키를 좀 따라한 것 같긴 하죠. 그래도 이거 하와이에서 보세로 파는 건데 하와이에서만 있는 하와이산이에요. 이렇게 겉보기 너무 크죠. 내 얼굴보다 더 커요. 근데 내 발이 그만큼 얼굴보다 크단 얘기겠지. 너무 편하게 신을 수 있는, 부담 없이 신을 수 있어서 너무 좋아요. 신발도 되게 가벼워. 무겁지도 않고. 그리고 여기도 이렇게 충격 흡수도 속에서 되고 있어요. 그래서 너무 나이킨이 아니고 나이킨? 이런 것도 되게, 나 이런 거 신발은 명품이면은 부담스러워. 아. 그래서 이렇게 이런 신발이 더 좋고. 근데 이게 또 갖고 왔고, 언니가 또 이렇게 쓰레빠를 이렇게 사오셨어요. 자, 이렇게 쓰레빠를 사왔는데 이것도 역시 포리버치네요. 아니, 이런 쓰레빠를 사오면 부담스러워서 어떻게 신냐고. 아, 정말 이 명품 신발 아까워서 어떻게 사, 어떻게. 내가 장사할 때도 토리버치도 있었지만 진짜 아까워서 나 못 신었거든. 진짜 명품을 이렇게 명품을 사다 주셨어요. 그래도 사오신 성의가 있으니까 열심히 신고 다녀야겠지. 쓰레빠를 이렇게 토리버치를 사오셨네요. 중저가 브랜드요. 근데 이게 내가 토리버치를 신발이 있는데 나도 아까워서 못 신고 있는 내가 팔던 신발이 남았어요. 근데 그 신발이 내가 봤을 때 토리버치 메이커만 딱 있어도 내가 80만원을 팔았거든. 그것도 아울렛 가로 80만원인데 이 쓰레빠도 핸드폰 하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이거는 네가 신발 값을 알잖아. 내가 신발장을 다 했으니까. 이런 것도 비싸요. 내가 딴 명품은 몰라도 신발 값은 안 잡으니까. 일단은 보시는 분들이 이거 이런 거를 보시면 가격대를 따지시잖아요. 그래서 일단 가격대보다 피플락이에요. 가격대라기보다는 가격이 중요한 건 아니고 진짜 이렇게 이런 명품들을 하나하나 모아서 이렇게 온다는 발도 너무 잘 맞아. 어떡해. 딱 맞아. 내 발 이렇게 컸니? 아메 조금 뭐 아닌데. 아 딱 맞는 것 봐. 아. 어머 옆에 삐져나왔어. 아. 너무 편해요. 아 슬리퍼. 그러게 나도 솔직히 몰라요. 나도 우리 지인 삐삐님한테 메이크 공부 배웠었거든. 신발을 내가 장사하면서 메이크를 모르니까 삐삐님한테 많이 배웠어요. 이게 또 여기 줄이 이렇게 있거든. 이렇게 스판기 여기 앞에 이 보석 같은 이게 뭐 비즈 같은 게 여기 깔려서 이런 게 좀 가미되어 있는 디자인은 비싸거든요. 이 사이즈가 이 외국 사이즈는 거의 신발 사이즈가 여기 써 있거든요. 270이네. 이 슬리퍼는 270입니다. 그 신발 대단히 편해요. 그거 신으면 다른 신발 신기시면 진짜 편해요. 어 맞아요. 내가 지금 신어보니까 사이즈가 10이라고 써있는데 270, 10이 270이고요 9 2분의 1이 265예요 이건 270인데 너무 편하게 신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신발 되게 편해요 진짜. 와 이게 몇 개예요 진짜. 아직도 멀었어. 어, 언제 다 오픈하니, 이거. 어머 우리 AABB8774님이 대구에서 했던 난닝군이 아빠 너무 잘 봤다고 감사합니다. 자, 하우지우님 하와이 사시는 유튜브 팬분께서 직접 사다가 어저께 만나서 전달해 주신 거예요. 자 이 선글라스는 뭐냐 우리 지인들 하나씩 주라고 가져오신 거거든요. 요거는 흰색은 제 거예요. 저한테 이 패션 선글라스 같이 이렇게 이런 거 한번 차보라고 저 차오셨는데 내가 여러분들 옛날에 내가 골동품 선글라스 그거 낀다고 나 비웃었지. 어? 이런 걸 이렇게 어 이쁘다. 오빠 오일 좀 발라줄래요? 해변가에서 선글라스 끼고 남자한테 오일 마사지 받고 싶다. 이건 제 거라고 했고요. 잠깐만. 이 선글라스 하나씩 드리라고 했거든요. 모양은 다 똑같아요. 근데 이제 조금씩 변화가 있는 게 똑같다. 이 선글라스를 이제 우리 지인분들 하나씩 드리라고 사오셨어요. 안경점에 있는 모양이 조금씩 다르긴 하네요.
이런 빨간색도 있어. 그러면 똑같은 것도 있으니까 이거는 조금 틀린 거. 메이커 벤츠라는 여기 메이커가 이렇게 있어요. 보이시나요? 네, 최수아님 안녕하세요. 이거 학동이 니 거야. 예, 그래도 수희 언니가 어울리든 뭐하든 선물로 주신 거니까 꼭 이거 착용 잘 하고, 이거는 여기 개수별로 한 개씩 사족, 소라 언니, 학동이 이렇게 줄 거니까 선착순이야. 싸게 가서 불나. 하얀씨 더 잘 어울려요? 아닌 것 같은데. 싫은 말로 내가 다 할 거야. 이렇게 선글라스를 뭐 구멍에도 하나 줘야겠다. 하나, 둘, 넷, 다섯, 여섯 개가 있으니까 우리 지인분들 한 개씩 드리면 되겠다. 하얀 게 이뻐요? 이건 따로 나 쓰라고 준 건데. 이게 이쁘긴 이뻐. 이거는 따로 이렇게 있는 거잖아요. 아, 내 얼굴형이? 이 팔찌가 한 개 더 있어요. 이거는 학동이 거? 어? 173이요? 어머, 여러분 추천 좀 더 주시면 안 돼요? 이거 넣어줄게. 너도 하나 차, 이현아. 자, 이건 또 무엇이 다냐? 개봉 막, 커피 한잔 먹어야 될까? 방제 보고 들어온 거구나. 방제가 왜? 미국에서 온 선물이라니까 뭔가 있구나. 자, 이번 거는 내가 너무 좋아하는, 이거 완전 내가 너무 필요한 너무 좋아하는 거다. 방자님 감사합니다. 통화자신 안 계세요. 자, 이거 내가 너무 좋아하는 건데, 아이 메이크업에 펄. 다 펄이에요. 내가 이런 색깔을, 이런 진한 펄을 많이 쓰는데, 와.
폴 너무 좋아. 나 이런 폴 너무. 나 다음 주에 김치님 그 트럼프 올 때 그 피날레 가야 되거든. 너무 필요했는데 이거. 어머. 이 드레카장은 나도 해야 되거든요 그날. 김치님보다는 못하지만은 진짜 이 드레카장을 해야 되는데 이런 폴감이 진한 게 없었거든요. 맥에서도 이렇게까지 진한 건 안 팔거든. 진짜 무대 화장할 때 너무 좋은 거, 나한테 너무 필요한 거. 진짜 센스 대박이다. 이거 어디 거야? 어머, 미국에서만 파는 건데. 이거 학동이한테 영어로 써 있으니까 내일 물어볼게요. 아이라인 포인트로 쓰면 될 것 같아, 진짜. 완전 펄감이 완전 반짝반짝 펄이야. 웬일이니? 뭐 뒤집어져. 와, 펜슬까지. 보색 거라도 한국에는 이런 색상이 나오지도 않아요, 진짜. 라이너까지. 이런 라이너예요. 와, 나 이것까진 못 봤거든? 은색 펄. 은색 펄은 정말로. 어머, 너무 신경 써. 내가 공연하고 이런 영상까지 보셨거든요. 어저께 참 대박 샀거든, 맨 끝에. 어머, 이게 섀도우 펜슬. 섀도우 펜슬도 다 반짝이 펄인데. 펄감이 다 있어. 내가 펄화장 되게 좋아하는데 펄이 어머 몇 개야 이제. 이렇게 갖고 오셨네. 어머 웬일이니? 색 색깔로 어떤 걸 잘 쓸지 모르니까 이게 색 색깔로 갖고 오셨어요. 어? 우리 언니 안녕하세요. 정말 정성이 진짜 대단하신 것 같아. 이거는 뭐지? 이건 물 뿌리는 것 같은데 이게 용도를 모르겠네. 이게 뭐예요? 학동아 이거 좀 읽어봐봐. 그러게요 슈가님. 헤어 에센스? 아 진짜 내 공연 영상 보고서 무대에서 정말 화려하게 화장을, 우리 공연할 때 진짜 화장이 더 되게 중요하거든요. 센 화장이. 그럴 때 이런, 이 펄감이, 한국 화장품은 별로 펄감이 많이 없는데, 내가 좋아하는 색깔별로 또 진한 색깔로, 알록달록으로 갖고 오셨네요. 어? 근데 지금 연한 화장하고 있는데 굳이 이걸 하는 때. 이거를 하고서는 하면 어떨까? 메이크업 방송을 차라리 할게요. 풀미첼이라고? 이거는 뭐야? 학동아 이거 뭐니? 이거 뭔지 좀 알려줘. 학동이가 이 세계 여러 나라 화장품 되게 좋아하거든. ST 로더, 뭐, 이게, 그러니까 ST 로더인데, 이게, 뭐야, 이게 수분크림이야? 지성용. 왜 정진 오빠가 추천을 또 목마르셨다. 들통질 뒤집어져요. 어머, 이것도. 펄감이 골드 섀도우. 아, 폼클렌징 써있나? 폼이면은 F 뭐라고 써있어야 되는데. 메이크업? 뭐라고 써있어 아무튼. 야, 이건 내가 지금 실수라 돈이 어딨냐, 나. 이거 화이트 펄. 화이트 펄이에요.
야, 내가 지금 뭐 피부 관리할 돈이 어딨어? 이건 너무 세심하다, 이거 진짜. 아, 정말 감사합니다. 예, 저기 1,000원짜리 그 무슨 마사지 팩, 그거 붙이고 잤어, 맨날. 그것도 이, 한 개 사면 한 개 또 주는 거 있단 말이야. 그런 걸로 매번 관리만 잘해도 좋아지는 것 같아. 아, 이 섀도우를 진짜 한 개도 아닌 다른 버전으로 또 갖고 오셨어요. 이번 건 다른 버전 펄이에요. 아, 어머, 다니진님, 어머, 성형 상담 잘해서 유튜브에서 넘어오셨구나. 다시 해야겠네요. 성형 컨설팅 조언 방송 다시 시작해볼까요, 그럼 저도? 감사합니다. 이렇게 다니진님 어떻게 유튜브에서 방송까지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제가 매주 월요일마다 컨텐츠로 항상 했었는데, 제가 원주를 왔다 갔다 하면서 이 월요일이라는 시간을 못 맞추다 보니까 메모리 못 맞추다 보니까 컨텐츠를 못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에는 잘 안 하게 됐는데 다시 한번 또 다시 해보자 뭐. 내가 제일 잘하는 거 하는 게 나으니까. 유튜브 효과가 장난 아닌 것 같아요. 저도 유튜브 보다가 팬됐다고. 뭐 진짜요? 감사합니다. 우리 로맨틱 카우치님도 유튜브 효과가 진짜 극대화되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자, 이번에는 또 이렇게 옷을. 어머, 이것도 날씨에 팔뚝. 내가 너무 좋아하는 스타일 또. 날씨에. 어머, 이렇게. 어머, 잠깐만. 화장품 일단 넣고. 이거, 둘 데가 없어. 이게. 어머, 이거는 이렇게 입고 기니까 이렇게만 입고. 어머, 어머, 이렇게만 입으면 진짜 섹시하겠다. 슈슈슈님 감사합니다. 4478번째 팬가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슈슈슈슝 7777님 근데 닉네임 너무 발음이 빨리 하면은 되게 힘드네요. 오늘 또 방자님과 함께 덩달아 또 방자님 4,477번째 팬가입과 슈슈슝 777님 4,478번째 팬가입 감사합니다. 나 이런 스타일 되게 좋아하는데 살짝 야사시하면서도 안야한 야한 듯 보이면서 가린 듯한 이런 옷 되게 좋아하거든요. 팔이 이렇게 있는 게 내가 민소매만 딱 입으면은 이게 팔뚝이 남자 같지 같고 나는 이 보완을 할 수 있는 이런 티를 같이 수영복 입고서는 겉에다 입고 비치 웨어로 입어도 될 것 같습니다. 너무 센스가 뒤집어지는 옷이에요, 진짜. 병원 실장으로 가도 되겠다고요? 내가 병원 실장 가면은 성형 하지 말라고 말릴까봐 병원에서 안 쓸 거냐 아마? 와, 옷을 무슨 한멋다리를 받고 옷이 또 있어요. 이쁘다 이거. 꽃가라 옷. 자, 이거는 이거 볼게요. 야사시해. 야사시해. 어머, 이렇게 탑인가봐, 이렇게 탑. 어머, 유본만 입어도 될 것 같은데? 너무 야하다 이거는. 옷이 요게 다야. 너무 짧죠? 랩플랩플 거려요. 예쁘다. 어머, 이거는 나 어떡해. 이거는 못 보여드리겠어. 속옷인데, 이거 보여드리면은, 상상하실 것 같아. 이거는 안 갈, 이거는
트랜스젠더 줘야겠다. 잠깐만. 이렇게. 아마 요거는 내가 입어도 되겠다. 요거는 내가 입을게. 요건 안잠바. 학동아 이거 너 줄까? 속옷이라서 못 보여드려요. 어머, 어머, 요, 미국산은 어머 티파크가 너무 이쁘게 나왔는데. 이거는 슈메일이 입기는 힘들어요. 안 되겠구나. 자, 요건 김이. 학동아, 이거 수영복 네 거야. 둘 중에 하나 골라야 돼. 수영복 둘 중에 하나 골라야 되니까 알고 있어. 요런 수영복 한참 유행했었잖아요. 맞아요. 파손님 것도 있다? 이거는 또 맥이에요. 맥인데 이거는 아까 봤던 쉐딩보다 조금 밝 조금 어두운 거예요. 근데 이거는 하민희 씨 거예요. 언니가 또 하민희 씨 방송에 너무 많이 잘 도와준다고 이걸 또 선물로 하나 더 사셨대요. 어? 하민희 언니? 하민희 씨 왔어요? 한민희 씨 왔어요, 혹시? 민희 씨, 있으면 좀 나오세요. 파이나님, 파하나님, 정말 맞더라고요, 진짜. 아, 한민희 누나 거라고. 어제 코몽이가 다 보고서는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먹을 수가 없어요. 다 줘야 돼요. 이거 보면 내가 다 쓸 거라고 욕심부릴 것 같아. 근데 이거는 진짜 소라 언니 거고, 이거는 한민희 씨 거예요. 이거 수영복은 니 거? 학동이 거? 자. 또, 이런 신발도 여름에 새 신을 신고 뛰어보자 팔짝 하라고 이렇게 신발도. 이거 진짜 편한 신발이거든요, 진짜. 어저께 이거를 신어봤는데 완전 편해. 아니 어쩜 신발 이렇게 큰데 딱 맞니? 아 진짜 이쁘죠? 어머 속 다 비쳐. 너무 야해. 강자님 어저께 코몽이는 현장에서 득템했어요. 너무 편해요, 이거. 완전 짱이야. 너무 뒤집어져. 신발면 메콜라야겠다. 와, 아직도 안 끝났다. 자, 코몽아, 너 어저께 이거 얘기한 거니? 이 팔찌? 이거 팔찌도 주셨어요. 280은 커요. 270이에요. 265에서 크게, 조금 크게 나온 거 신는다면 270?
이것도 팔찌도 이렇게. 이거만 한 거 아니야? 요거 요거? 어, 다니찜님 유튜브 올려야죠. 어, 언니가 이렇게 주셨는데 홍보를 해야지. 유튜브에서 이렇게 영상 모시고 넘어오시는데 어떻게 안 올리겠습니까? 어. 아니 자랑만 벌써 지금 1시간 반째 하는 거야. 어. 아직도 남아가지고 지금 너무 힘들다. 자랑만 해갖고. 자. 아직도 많이 남았어. 아직 남았는데. 자. 진짜 이렇게 많이 선물을 갖고 오실 수 있... 진짜 이게 웬 횡재... 진짜 나 로또 맞은 것 같아. 이게 이렇게 참... 어우 정말 감개무량하게 진짜 감사하죠. 아직도 많은데요? 이 중에는 타조님 게 있어요. 타조님 저랑 비치예요. 수영장 가라고 타조님 표 수영복을 갖고 왔어. 이거 타조님 드리라고 해갖고 타조님이 또 배가 나왔으니까 가리라고 이렇게 타조님 드리라고 수영복까지 수영복을 이렇게 넓은 걸로 사이즈에 맞춰서 스팡이에요. 정말 뚱뚱해도 이거를 다 스판이 돼갖고 잘 늘어나요 진짜. 어? 너무 신축성이 뒤집어지고 진짜 조금 뚱뚱해도 이렇게 스판기가 많아가지고 전혀 불편함 없이 입을 수 있는 이 수영복 파란 걸로 또 시원시원하게 정말 이렇게 캡도 다 있고 너무 좋아. 타조님이 또 분명히 비키니는 안 입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비키니는 안 입겠지 싶어가지고 이렇게 원피스 수영복으로 갖고 왔습니다. 나 쇼호스트 같다. 자, 이렇게 이것도 타조님 걸로 사이즈를 조금 크게 갖고 오셨어요. 자, 이쁘자, 이런 티는. 이유. 안 입으면 내가 입지, 뭐. 내가 근데 타조한테 피카츄 티 사준 거 안 입더라. 캐릭터 티는 타조님이 또 좋아할 거잖아. 물고기. 꼬기 여러분 추천 한 번만 우리 진이 오빠 애벌복걸 하잖아요. 추천 한 번만 주세요. 추천이 150개에서 너무 안 올라갑니다 진짜. 추천 한 번만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짠. 어때요? 물고기 예쁘죠? 이건 타조님 걸로 따로 빼놓은 것 같아. 이거는 하와이산 원피스. 학동아 이거는 너 입을래? 학동아 어때? 여름에 이거 시원하게 하나 입어라. 이 펑퍼짐한 게 네가 입고 다니는 게 딱 좋아. 그 내가 준 티 그만 입고 요거 하나 입어. 이거는 학동이 입어. 알았지? 이게 또 줄이 있어가지고 여기서 이렇게 묶는 거야, 뒤에서. 그러면은 일자 라인 커버되고 좋아. 이 골반 라인을 더 확 살아낼 수가 있어서 이 골반 없는 거 이렇게 티 안 나고 좋은 것 같아.
이런 자주색 티도 이제 색깔이 되게. 어머, 타수님이 좋아하실 것 같다. 호랭이가. 호랑이 티네요. 어, 나 호랑이 티. 무섭지. 자. 어? 이거는 내가 지금 입고 있는 티인 것 같은데? 이건 내가 지금 입고 있는 거를 타수님들이라고 또 똑같은 거 샀구나, 두 개를. 그쵸? 제가 입고 있는 거를 이렇게. 맞죠? 자. 야, 이거는 어저께 언니가, 하와이 언니가 입고 있던 거예요. 뭐, 사이즈가 딱 보니까 라지 사이즈인데, 타조님 입으라고 갖고 오셨어요. 사이즈가 다 내 거라고요? 안 맞으면 내가 입을게요. 일단 타조님 거로 분류는 해놓긴 했는데, 안 맞으면은 내가 입지 뭐. 잠깐만. 아, 이거. 둘 데가 없어. 어머, 내 건 여기 따로 있네. 여기 따로 놔뒀었네. 하와이 인형까지. 하와이 인형 이쁘죠? 아, 알로하. 이쁘죠? 똑같은 거 있는 거 보니까 타수님 거 내 거 딱 정해놓은 것 같아. 이거는 또 데오드란트 필수품이죠, 여름에는. 이거 꼭 갖고 다니라고 책이나 쌓아주셨습니다. 데오드란트. 인형 귀여워요? 아, 인형도 너무 아이디어 있게 잘 만들었다. 엉덩이하고 어깨하고 서로 따로 움직여요, 이렇게. 아, 이거 차에 다는 거구나. 어머, 차에다가 예쁘게 알로하 달아야겠다. 자, 일단 여기다가 이렇게 터질러 놓을 수밖에 없지. 자, 이제 그리고 이거는 각종 영양제를 이렇게 가져오셨습니다. 이거는 일단 영양제예요. 딸기맛 영양제. 이거는 뭐, 그거 있잖아, 이거, 좋은 거. 뭐 있죠? 뭐, 그거 있잖아. 왜, 아, 그거 있잖아, 그거. 아이씨. 읽어봐, 빨리, 누구야. 아이씨. 응? 스피루리나, 맞지? 나 괜히 알면서도 막 틀린 줄 알고. 이거 먹고 방송 열심히 하래. 이거 먹고 방송 진짜 열심히 해야 돼. 이거 원데이. 뭐 렌즈 아니고 영양제인 것 같은데. 맞아요. 이거 머리 털 잘 빠지지 말라고. 자, 이렇게. 어우, 내가 잘 읽어놓고도 영어 울렁증이 있어가지고. 괜히 내가 막, 나 틀렸으면 어떡하지? 막 이런 걱정 못하니까 막 자신이 막 없는 거야. 자, 이거 먹고,
저 피곤하지 않게 방송 열심히 하라고 꼭 챙겨 먹으라고 했거든요. 네, 렌즈 안 입고 영양제. 자, 이렇게 방송 열심히 진짜 해야 돼요, 진짜. 이거 먹고 머리도 좋아지고. 내가 요즘 건망증이 자꾸 생겼어요. 내가 한 말을 까먹었어, 자꾸. 내가 아까 학동이한테 낮에 전화를 했었는데, 전화해놓고도 전화한 줄 모르고, 얘 문자 왜 있었니? 라고 하면서 내가 또 묻더라고요. 아, 진짜, 요즘 건망증이 왜 이렇게 심해졌나 싶어요. 그래서 이렇게, 또 뭐, 이런 것 같이. 이제, 3종 영양 세트를 이렇게 가져오셨습니다. 아. 자랑도 힘들다 했어. 잘 됐지 이렇게. 옷이 진짜 많아. 나 올해 한 내년까지 옷 살 필요도 없어. 이게 딱 보니까는 두 개인데 타조님 거랑 내 거를 사온 것 같아. 마름님 뭘로? 어때? 이뻐요? 어때? 양은님 뼈 없는데? 이뻐요? 자, 이건 또 보니까. 이것도, 어머, 이거 타조님이 좋아하겠다. 나는 뭐, 뭘 입어도 상관없으니까 타조랑 나랑 한 개씩 입어야겠다. 이걸 타조가 좋아할 것 같은데? 이게 밑에 깔려 있었어. 자. 이거 너무, 이거 아테네 여신 같은데? 어머, 이거 입고 먹방 여신 찍으면 되겠다, 타조님. 그치? 여신 같지? 추장인가? 어머, 타조 의외로 그렇게 안 커요. 어머, 이거 진짜 나한테 없어서는 안 돼. 볼레를. 어머, 이거 하나 입고 살짝 그냥 탑에다가 뭐 패션 나왔다. 어머, 이뻐요 이거? 나 볼레로 없으면 못 살아. 섹시하고 가리면서도 야할 수 있는. 어때, 이쁘죠? 이뻐요? 너무 이쁜 것 같아. 잠깐. 그러니까 샤넬인지 몰랐는데 샤넬이야 이게. 와, 이런 거조차도. 아, 샤넬 아니에요? 아무튼 뭐가 됐던 짜넬이야? 샤넬 같아. 명품 같은 분위기 났는데 이게 이렇게 만든 건가? 주머니도 있어 여기. 아기자기하게 샤넬을 카피해서 만든 건가? 너무 이쁜데 근데 샤넬 갖고 있는지. 이미테이션. 그러니까 동그란 게 하나 빠져야 되는데 일부러 샤넬을 비스무리하게 했는데. 이거 근데 보석도 비싸겠다. 이게 보석이 다 박힌 거 같아. 보석이. 어머, 이거 스파크가 아니고 보석이 일일이 다 박힌 거예요. 꼼꼼하게. 디자인 너무 이쁘죠. 이게 다 이거 내가 옷에다가 붙여봐서 알거든, 이런 거를. 이렇게 공연복 같은 거 할 때 이걸 다 다리미에다가 이 실리콘이 있는데 이거 녹여서 다 붙이는 거예요 우리가. 근데 이게 일일이 다 붙어 있어요. 어머, 이 시스루를 또 이거. 어머, 고급진 것 봐. 이 뒤에 큐빅이 다 달려 있어. 이 세심한 배려까지.
뭔가 앞에를 봤을 때는 심플했는데 뒤에 보니까 포인트로 보석이 막 박혀 있어요. 어머, 내가 너무 좋아하는 이 어머 이거 공주 옷이야. 완전 너무 이뻐. 어떡해 언니. 나 이런 스타일 되게 좋아하거든. 소매 갈아입는 거 여기 위에도 레이스가 있어서 무슨 날 있을 때 이런 거딱 입고 나가면 이쁠 것 같은데? 모임 나갈 때. 저는 자랑할게요. 다들 여자 누나 무슨 선물 받았는지 잘 봐주세요. 어제는 형 조카들 선물 싸느라 한 시간밖에 못 잤어. 아, 진짜요? 잠안 자고 어떡해. 놀러 오셨는데 이제 숙면을 취하셔야 돼요. 그러다 건강해지십니다. 자면서 여행을 하셔야지 몸이 안 피곤하죠. 건강관리도 필히 잘 해주세요. 하기야 나이가 어리니까 이제 35인데 뭐. 잘 먹으면 돼요? 아침에 아까 롯데백화점에서 맛있는 거 드셨던데 모양이 그림이 너무 이뻐가지고 진짜 그림 사진 봤는데 먹고 싶더라고요. 진짜 맛있는 음식이 너무 예뻤어. 어머, 여기 엑기스가 있었네. 나 이런 거 너무 좋아하는 거 어떻게 하셨지? 어머. 나 이런 오프숄더 되게 좋아하거든요. 이런 게좀 가리면서 좀 섹시한 느낌을 많이 주다 보니까. 비타민 D 섭취하려고 햇빛 보고 있어요, 지금. 이거 더 같은 제품인데, 이건 이번에 흰색으로. 내가 진짜 블랙 앤 화이트를 너무 좋아하거든요? 블랙 앤 화이트 진짜 좋은데, 색깔로 사오셨어. 감사합니다, 언니. 컬러까지 신경 써갖고, 이렇게, 같은 옷이지만은, 색색깔로 이렇게 사오셨고, 이건, 어머! 크롭티 나 진짜 많이 입는 거 아시죠? 방송 보셨구나. 방송 보시고 또 크롭티 나잘 입는 거 어떻게 알았어? 웬일이야? 언니. 어머, 어떡해. 어머. 나 이런 티 진짜 좋아하는데. 춤출 때 안무 연습하고 이럴 때 이런 티가 되게 몸선을 잘 보여줘서 춤출 때 연습하면 짱이거든요, 진짜. 나 혼자 지금 신났나 봐, 어떡해. 어머, 하와이 언니. 어머, 이것도 또 크롭티야, 이건 쫄티. 어머, 나 진짜 이런 티 너무 좋아하는데. 내가 또 허리라인 강조되는 이런 허리라인을 오픈하는 옷을 좋아하거든요. 너무 좋아하는군. 와, 진짜 이거는 어저께 못본 거였는데. 이건 빡시한 게 나뭇잎이 하와이 가서 입으면 딱 맞는 옷 같아. 진짜 섬세하시고, 진짜 방송반 보시고 취향까지 딱 맞춰주셨어요, 진짜. 감사합니다. 옷이 진짜 많아. 어머, 어찌, 어머, 이렇게, 어머, 귀여워. 어머, 우리 아이들, 어떡해. 우리 애기들이 여기 몇 마리야. 잠깐만, 한번 세볼게요. 한 마리, 두 마리, 세 마리, 네 마리, 다섯 마리, 여섯 마리, 일곱 마리. 일곱 마리가 칠형제가 이렇게 있어요. 어머, 귀엽죠? 우리 귀요미들. 예뻐. 어머, 어떡해. 너무 예뻐. 이방 처음 들어오면 나처럼 당황하냐? 라고 하셨는데, 멍충이 송충이님, 어떤 부분 때문에 당황하신 거죠? 혹시 여캠인 줄 알고 들어오신 건가요? 여기 여캠 맞아요. 멋지 엄마를 생각하면서 감사합니다. 또 있었어?
어머 이번 까만색으로. 어머 솔직히 너무 귀여워서 어떡하지? 요거 입고 우리 멋지 산책 가야겠다. 오찌야. 어 언니 감사합니다. 티 너무 이뻐요. 어 어떡해. 색깔별로. 와 이거 진짜 강아지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거 이런 티 진짜 좋아하실 거예요. 감사합니다. 어 이건 뭐지? 언니 이거는 뭐예요? 어 점퍼 같은데 이거는? 섹시 점퍼. 어머 이거 점퍼 같은데? 어떻게 입는 거지 이거? 헉, 끈도 있고 좀 뭔가 좀 틀린데 이거? 잠깐만요. 어. 파란색이라 눈에 또 확 띄고 좋네. 패션 점퍼 같아요 이거. 이효리스러운데 이거? 뭔가 팔에 포인트가 있는데 어머 이거 어머 디자인 너무 특이하다. 어머 나 이런 포인트 팔 너무 좋아하는데 이렇게 파란색도 잘 어울리네. 너무 독특한데요 이거? 초봄이나 초가을에 모찌와 산책할 때 어머 감사합니다. 산책복으로 이걸 사왔다고요? 산책복으로 입기 너무 고급스러운데요? 너무 이쁘다. 나 이런 거 되게 이런 장식 같은 거 원래 좀 지안이 베르사체 스타일 좋아하거든요. 옛날에 샀던 옷들 중에서 이런 게 있었는데 어머 너무 특이하다. 이거 멋있다. 좀 쌀쌀할 때 입으면 딱 좋을 것 같아요. 이효리 같은 느낌이 나는데 이거? 이효리 느낌? 파란색이 또 잘 봤네요 화면에. 어 너무 섹시한 거 아니야? 멋있어요? 호치스 나인님 감사합니다. 로맨틱 하우스님 감사합니다. 네 유튜브를 3월부터 봤잖아요. 은재님이기에 섹시해 보이는 옷이죠. 아 진짜 몰라. 나 이렇게 좀 이렇게 장신구적인 이런 옷들이 제복 스타일에 보면 이런 게 있잖아요. 이런 게 이렇게 막 이렇게 훈장같이 이렇게 주렁주렁한 거 그런 거 볼 때 너무 그렇게 좋았는데 오 이거 매듭도 되게 특이하게 이게 매듭이 돼 있어요. 너무 특이하고 너무 내가 좋아하는 밧줄 옷인데. 어머 너무 좋다 이거. 색깔도 너무 마음에 들어요 진짜. 파란색 찐파랑인데 너무 잘 어울리는 것 같아. 뭔가 좀 컬크러쉬해 보이지 않나? 어 이거 메이드 인 하와이에요. 메이드 인 하와이. 너무 이쁘다 이거. 아직도 끝나지가 않았습니다. 자 여기 또 있네요. 이 봉투에 고이고이 가져오신 우리 귀한 옷들이 너무 많아요. 진짜 나 옷 입을 거 없어갖고 옷 사야 되나 싶어가지고 옷 뭐 입나 하고 있는데 정말 감사합니다. 박시한 편하게 입을 수 있는 티예요. 와, 트크러쉬예요. 감사합니다. 또 박시하게 입는 티인데 이런 거 되게 편한데 이런 큰 티에다가 레깅스 하나 입으면 딱 그냥 시원해 보이고 좋거든요.
이런 박시한 티 너무 편하게 입을 잘 입을게요, 언니, 진짜. 박시하고 예쁜 티가 4개 똑같은 거 하나 있어요. 이거 합동이 하나 줄게요, 언니. 하와이의 지도가 있는 옷이에요? 아, 여기 있다, 어머. 하와이에서 이렇게 파는 거구나. 하와이 지도가 여기 이렇게 있어요. 섬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로 되어 있는 하와이에 있는 섬이 총 8개로 이렇게 호룰룰루에 살고 있다고. 그 중에 저는 호룰룰루에, 섬이 8개인데 그 8개 중에서 다 이렇게 동네가 다 틀린 거구나. 나는 하와이라고 해서 그냥 섬이 한 개로 딱돼 있는, 돼 있어서 근처였더니 하와이가 이렇게 돼 있구나. 어머, 이제 알았어. 하와이가, 그러니까 8개의 섬으로 나눠져 있는지 이제 알았어, 언니. 이거 학동이랑 언니, 학동이도 이런 박시한 티 좋아하거든요? 학동이하고, 학동이 내일 올지 모르는데, 학동이랑 꼭 같이 입을게요, 언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학동은 너 당분간 저기 중앙시장 갈 필요 없겠다. 이런 거한장한장 진짜 사실 때마다 진짜 힘들었겠다. 이거 똑같은 거 있으니까 학동이 하나 줄게요. 이거 내가 아까 학동이 하나 주려고 했는데 여기도 있다. 사이즈별로 두개 주신 거구나. 타조님 거랑 내 거랑 주신 건가? 타조가 아니면 그거 학동이한테 맞을 것 같아. 이것도 시원하게 잘 입겠습니다, 언니. 이건 딱내 사이즈인데? 이거 설거지할 때 입어야지, 집에서. 자, 이거는 또 단품으로 하나가 있는데. 네, 알겠습니다. 어머, 이건 뭐야? 원피스. 이거 하와이풍 원피스 같은데, 언니? 치마인데? 라인이 한국형 라인하고 좀 틀려요. 외국 거라서 그런가 모르겠는데. 어머, 이건 우리 옆에 건물 언니가 더 좋아할 것 같은데, 이거는? 왠지? 예쁘죠? 나중에 우리가 입어볼게요. 방송에서는 옷을 바로바로 못 갈아입으니까. 어머, 아까 언니가 지금 팔찌가 여기 3종 세트였구나. 그리고 아까 영양제 한개더 있었어. 감사합니다. 잘 먹을게요, 언니가 먹고 나 진짜 힘내서. 아, 메이드 인 캐나다예요? 아, 저거는 하와이가 아니고 캐나다 거구나. 오늘 안에 끝낼 거 같냐고요? 오늘 안에 거의 다 끝냈습니다, 이제. 이 팔찌는 이렇게 묶어서 딱 차면은 이렇게 된 거라서 이뻐요. 이렇게. 아, 저기 핑크색이 메이드 인 캐나다구나. 또 거기 캐나다 가서 사신 거야? 자, 들어오신 분들 추천 한 번씩만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까 많을 때 쥐어 짰어야 되는데 조금 빠지셨네요. 자랑해서 질투하신 건가? 아니, 근데 화장품에 갈색 펜슬이 못 찾았어요, 언니.
언니가 저기 데오드란트까지 네 개였다. 잘 쓸게 언니 이거. 아, 이거 홍멍이가 탕내준대. 여기 있는 건 아니고. 없는데. 어? 이건 복주머니? 언니 아까 펜슬이 네, 한 트렁크에 갖고 오신 거예요. 아. 언니 세일할 때 샀다고는 하지만 저게 가격적으로도 진짜 너무 1,200이 아닌 것 같은데. 자 이제 하와이 언니의 정말 세심한 배려 아직 남았습니다 여러분. 뭐냐면 하와이 언니가 우리 모찌까지 생각해서 모찌 간식까지 이렇게 싸오셨어. 모찌가 아까 이거 육포 주니까 한 장 한 거 먹더라고요. 우리 모찌가 우리 모찌 간식에 이 목줄 연결할 때 입는 옷 있죠. 그것까지 갖다 주셨어요. 진짜 사오셨어요. 아, 모찌까지 모찌야. 이거 우리 하와이 언니가 사온 건데 맛집 봐. 먹어. 모찌 거야. 다 네 거야 이거. 모찌 먹어. 샤넬 빨강 핑크 검정색 워터풀 아이라이너 연필이 하와이 집 어디에 있겠네요. 샤넬 빨강 핑크 검정색 워터풀 아이라이너 연필이 하와이 집 어디에 있겠... 아 놓고 오신 거구나. 샤넬 루즈 여기 있어요. 아까 화장품을 화장품 오픈했을 때 여기서 봤는데 어저께 그 보여주신 펜슬 있죠? 그 펜슬은 없더라고요. 찾아봤는데. 그니까 본 게 이거 펄 섀도우 진짜 잘 쓸게요 언니. 아까 이거 보고 나도 너무 놀라가지고. 아. 요런 갈색 아니고 그 펜슬로 된 것 같은데 여기는 펜슬이 없거든요 언니. 아까 샤넬 루즈 어디다 놨지 내가? 너무 많아가지고 이거 찾을 수가 없어 내가. 어디 갔지? 아 가방이니까. 엄마 이 트치 가방 어디 갔어? 여기 있다. 맥에서 빨간색 핑크색 루즈 살 때, 아, 이거, 잠깐만요. 어머, 뭐야. 이거 아니에요, 언니? 이거 살 때? 여기에, 이거죠? 맥 루즈요? 맥? 맥은 없고 샤넬인데 이거 맥 루즈는 못 본 것 같은데. 여기 맥 어머! 이따 출근인데 이 시간까지 버티면 보기 더원님 어떡해. 맞아요 고로드님 나 옷 안 사도 돼.
해볼게요. 여러분, 구찌 인증서네요. 구찌. 어디 갔지? 왜 맥이 여기 없을까요? 어? 뭘요? 아, 하와이 집에 있다고. 어머. 아니, 하와이 집에 있는 걸 굳이 택배까지 보내주시면은 힘드시지 않아요? 아, 여기 없고 언니한테 없으면 하와이 집에 있다는 얘기죠? 나 언니 덕분에 섀도우 안 사도 되고 저 립스틱 안 사도 되고 옷도 안 사도 되고 진짜. 아, 샤넬 사나랑 맥 사나랑 틀리시구나. 응? 뭔가 뽀대가 나 보이긴 한다, 진짜. 뭔가 명품을 딱 들고 있으니까. 왠지 좀 괜히 도도해진다. 항상 매받은 것처럼 편하게 매야지 이렇게. 야, 굿즈 항상 매고 다니는 년이거지? 이러면서 이렇게 저기 했어. 핑크님, 핑크요님 감사합니다. 별풍선 100개를 또 참 잘 어울린다고 주신 거죠. 핑크님, 감사합니다. 잘 어울리나요? 잘 어울려서 주신 거 맞죠? 응? 구찌 마크? 나 구찌 항상 메고 다니는 년이거든? 하면서 요렇게 자랑해야지. 이렇게 매야 되겠다. 핑크요님, 나 이렇게 메고 다닐 거야, 이제. 저 구찌 맨날 메고 다니는 년이거든요? 하면서 이렇게 딱 들고서, 이렇게 다녀야지. 이렇게. 모르고 이렇게 갖고 다니면은 무슨 가방이야? 하고 볼지 몰라. 근데 보는 사람들은 알 거야, 구찌인지. 그래도 이렇게 내면서 이렇게 다녀야지. 괜히 막 마크만 보이게. 마크 보이게. 네, 알겠습니다 하면서 뒤에서 다 마크 보이게 하고 딱 티나게 하고 다녀야지. 어머, 감사합니다. 진짜 이 패션 선글라스까지 진짜 정말 감사해요. 진짜. 너무 선글라스가 진짜 많아요. 아까 이거 언니 오늘 내가 2시간 반째 자랑을 하고 있었거든요. 12시부터 자랑질을 하기 시작했는데 진짜 이렇게 이런 선물을 받아볼 사람이 있나. 네, 따리님 자주 봬요.
감사합니다, 따님. 이거는 하민이 거. 이거 박스 뜯은 건 내 거. 패션 팔찌도 옷에 맞춰서 이렇게 해갖고 다니면, 아까 파란 잠바에는 이 파란 팔찌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아니에요. 진짜 우리, 이제 자랑은 다 했다, 이제. 네, 맞습니다. 따리님, 업버튼이 예전 추천 버튼입니다. 진짜, 파타야에서 이거 하나 사는 것도 진짜 내가, 이거 하나 사는 것도 진짜 마음 먹고 샀는데. 어머, 따리님, 감사합니다. 추천, 감사합니다. 따리님, 190개. 따리님이 추천 190번째 종지부 찍어주셨고요. 나머지 10분 계시면 우리 추천 한 번씩만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자, 추천 한 번만 눌러주세요. 이건 어디 건가요? 이거요? 이거 파타야산. 파타야에서 제가 15,000원 주고 산 건데, 요것도 비싸갖고 살까 말까 했었거든. 근데 언니가 또 하와이에서 이렇게 명품 선글라스에 패션 선글라스까지 뭉탱이 주셔가지고, 저 진짜 한 대략 한 15년 정도는 선글라스 없이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진짜, 이제 다른 거 이제 필요 없을 것 같고, 옷, 저 정도 오시면은, 정말 올 여름마다, 여름 옷 위주가 좀 많거든요? 지금 저 정도 오시면 한 12년 정도는 버틸 수 있을 것 같아요. 저 옷만으로도. 그리고 저기 명품 가방도 내가 지금 루이비통 백을 하나 이렇게 중고로 옛날에 싸게 산 게 있었는데, 그거 지금 8년째 들고 있었는데, 이제 그만, 저 중고로 싸게 산 저 루이비통은 이제 빠이빠이 하고, 저거 팔려줘 안 받더라고. 안 산데 8년 썼다고. 근데 8년인데 저게 나온 지가 한, 뭐지? 한 5년 차고, 5년 쓴 거를 샀으니까는 13년 됐네, 벌써 나온 지. 하여튼, 그렇게 됐는데, 이제 구찌 가방으로, 이쁘게 들고 다닐게요. 평생 읽어 가지고 진짜. 어머, 포프레님 어떻게 알았어요? 내가 무슨 물건이 있으면은 잘 못 버려요. 내 스타일 자체가. 그런가? 가끔 근데 루이비통이 튼튼하긴 하더라고. 지금까지 써도 손색이 없어 보니까. 안만 건 이걸 굳이 버릴 수는 없잖아. 명품 한 개보다는 또 이렇게 두 개가 이렇게 가시러운 게 있으면 또 이쁘잖아. 아, 우리 참 한민 씨가 또 좀 가방도 있었지. 금색 가방. 너무 이쁜데, 그거. 진짜 저 언니한테도 말씀드렸지만, 정말 저 평생 받을 선물 언니한테 진짜 다 받았어. 정말. 평생이 뭐야. 평생이 아니고 두 번 태어나서 받을 선물 다 받은 것 같아요. 지금 내 평생, 지금 평생까지 32년 평생 동안, 방송 나이 32년 동안 누구한테 선물이라는 거를 크게 받아본 적이 없거든요. 진짜 여지껏 살면서 이렇게 값지고 귀하고 정성이 담긴 선물은 뭐 옛날에 남자친구한테 곱창 밴드 3,000원짜리 한번 받고서 눈물을 흘린, 아, 나한테 이런 선물을 주는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도 그것만으로도 너무, 그, 마음이 너무 고마웠고 그랬었는데, 내가 3,000원짜리 곱창 밴드 받고도 너무 기뻐했어요. 진짜, 남자친구한테. 근데, 우리 여자 하와이 언니께서 정말, 이렇게 많은 선물 보따리를, 진짜 산타크로스 할아버지가 한 100년은 줘야 될 선물을 한꺼번에 받으니까 정말 너무 진짜 감사하고 고맙고. 그러니까 언니도 또 말씀하신 것처럼
선물 준비하면서 저도 나름 행복한 순간이었다고. 근데 하와이 언니가 자꾸 이렇게 얘기하실 때 주는 기쁨이 더 크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저 역시도 그렇게 주는 기쁨으로 살았다 보니까 받아본 적이 없어서 좀 적응이 안 됐어요, 솔직히. 뭐 내가 자랑하는 건 아니고 진짜 주변인들한테 내가 좀 나도 좀 퍼주는 스타일이다 보니까는 받아본 적이 솔직히 별로 없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유튜브를 통해서 우리 여자 화이 언니가 이렇게 여자 화이 언니께서 큰 선물을 이렇게 주시고 제 유튜브도 많이 응원해 주시고 유튜브에서 항상 좋은 글, 아름다운 글만 남겨주시는 댓글을 보고 정말 정성이 너무 묻어날 수밖에 없더라고요, 진짜 하와이 언니한테. 어저께 또 너무 저렇게 받고 나니까는 너무 죄송했어요. 밥이라도 제가 진짜 사고 싶었거든요. 근데 어저께 그 밥값도 하와이 언니가 절대 못 내게 하시더라고요. 정말 너무 뭐라도 해드리고 싶은 마음이었어요, 진짜. 언니가 준 옷 입고 앞으로 내가 지금 방송 1년 10개월 했는데 진짜 3년, 4년, 5년 진짜 더 위로 올라갈 수 있을 때까지 정말 열심히 해서 제 노력으로 올라갈 수 있을 때까지 방송 열심히 해서 언니 해외에서 유튜브로 또 보시니까 뭐 아프리카 방송을 잘 이렇게 좀 연결이 잘 안 되신다고 하더라고요, 하와이에서는. 그래서 좀 보기가 좀 힘든데, 네, 항상 똑같으면 방송만 해달라고. 큰 욕심도 없으세요, 그냥. 저의 라이프 방송을 많이 좋아하시는 것 같아서, 항상 그런 모습을 보고 저한테 진정성을 봐주시는 우리 하와이 언니신데, 선물 주신 하와이님과 감사히 받는 여주님. 두 분, 복 많이 받으실 거예요. 구경하는 우리도 너무 행복하시다고요. 고로드 선사님 감사합니다. 업튜브에 이거 또 순서가 있잖아요. 내가 또 올리려고 했던 게 있으니까 이건 오늘 다시 보기 일단 보시고 유튜브는 다시 올리겠습니다. 오늘 여제의 자랑질 2시간 30분 동안 자랑만 들으시느라고 배 아파 잠 못 주무시니 배가 아파서 잠을 못 주무시는 분들 때문에 분들이 지금 여기 남아 계신 거 아닌가, 혹시? 아니길 바라겠습니다. 저 진짜 방송 열심히 했다고 남들이 평을 하더라고요. 저는 그냥 했는데, 남들은 열심히 했다고는 하시는데, 글쎄요, 저는 방송은 지금까지 하루도 못 쉬고 있네요. 이렇게 하루라도 24시간 중에 한 번이라도 방송을 안 킨 날이 없어요. 근데, 그런 노력으로 인해서 베스트 BJ도 받아보고 이렇게 유튜브에서 저의 마음을 알아주시고 저를 위해서 선물을 하나하나 준비하시면서 정성 가득 저 큰 트렁크, 작은 트렁크도 아닌 저 대형 트렁크에다 자기 몸무게만큼 되는 저 가방을 들고 오시면서 이 무거운 거를 가지고 오시는 우리 하와이 언니 때문에 너무 진짜 몸들 바를 모르겠어요, 진짜. 우리 다른 팬분들도 저를 위해서 많이 격려해 주시고 응원해 주신 거 저 잊지 않고 있습니다. 진짜 우리 열혈 팬들도 그렇고 시청자분들도 그렇고 팬 가입해 주셨던 우리 팬분들도 그렇고 모두가 좀 우리는 감사한 마음은 다 똑같아요. 선물을 꼭 많이 받아서가 문제가 아니고 받아서라기보다는 콩 한 쪽을 나눠 먹고 저한테 콩 한 쪽을 주는 그 정성만으로도 항상 감사한 마음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는 편이긴 한데 진짜 나한테 누군가가 모르는 사람이 별풍선을 한 개라도 쏘면서 나한테 그런 정성을 보여주시는 분들께 너무 감사한 마음이 항상 받게 되는 것 같아요. 진짜 누군지도 모르시는 분들이 불풍선으로 팬가입해 주시고 진짜 후원 주시면서 저한테 응원 주시고 일단 이 쌍막한 사회에서 누구한테 후원이라는 거를 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진짜 지나가도 요즘은 너무 흉흉하다 보니까 지나가다 걸어가도 100원짜리 하나 죽기 힘들어요. 그런 세상이 되다 보니까 진짜 여기서 한계팬 가입도 전 정말 한계팬 가입에 너무 이렇게 감사한 마음도 솔직히 뭐 다른 분들도 많겠지만 저도 많이 가만히 진짜 그런 정성만으로도 감사한데 이렇게 열심히 방송하니까 저런 진짜 저를 많이 지켜보신 언니가 이렇게 이렇게 좀 아 알고 있어요 언니 전 그것보다 더 큰 선물을 받았으니까 정말 감사할 수밖에 없고 제일 중요한 게 있어요 이제 하와이 언니가 아시는 언니분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같은 사람을 알고 있더라고요 같은 사람을 같이 알고 있어서 저 또 한 번 놀랬거든요 어저께 제 공연복을 만들어주신 이모가 있어요 항상 15년 동안 내가 그 집 단골이었는데 그 집에서 진짜 그 언니한테 공연복을 맞추고 그 옆집에서는 무대화를 맞추고 했던 집이 있는데 우리 여자 하와이 언니가 다 알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언니들하고도 아시던 분이셨고 그런 인연이 또 있더라고요 어저께 너무 놀랬어요 진짜 내가 어저께 언니 명산언니라고 말을 쓰지만 명산언니라고 들어봤거든요 이름을 우리 옆집이 아니고 옆에 건물 사시는 언니가 그쪽 언니들하고 좀 친해요 그래서 내가 좀 물어보려고 했어요 명산언니라고 언젠가 명산언니라고 돌아가셨다고 말 들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아 그건 이름은 내가 참 기억이 안 명산 언니라고 했었어요 저희들은 그 언니가 이름이 좀 촌스러운 것 때문에 이름을 명산 언니라고 이렇게 호칭을 재미삼아 이렇게 언니들이 이렇게 이름을 그냥 본명대로 부르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습관들이 있어요 이제 이렇게 누가 이렇게 누구라고 이렇게 만약에 이름이 응? 이름이 무슨 청학동이면 진짜 학동이한테 학동언니라고 부르는 것처럼 그렇게 그냥 우리는 그 본명으로 그 언니라는 말을 호칭했던 그 언니 같아요 제가 누군지 모르지만 우리 또 지인분들하고는 또 아시는 언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또 여자 하와이 언니께서 이태원에 사시면서 많은 분들하고 이렇게 또 우리 또 트랜스젠더 언니분들하고도 많이 아셨고 어릴 때 저기 언니께서도 이렇게 우리 트랜스젠더 언니들을 선입견 없이 옛날부터 봐주셨던 언니더라고요 이태원의 보강동에 같이 살면서 골목골목 찾아가면서 내가 진짜 여자 하와이 언니 때문에 아 충무로에 다니던 사장님이셨다고 아 정말 하와이 언니 덕분에 제가 또 골목 탐방을 일단 했잖아요 얼마 전에 그래서 그런 거 골목 이태원 골목 탐방도 막 찍으면서 하와이 언니 보시라고 방송을 찍었었는데 그런 언니의 이태원의 추억이 되게 좀 방송으로 봤을 때 내가 갔던 데인데 하면서 막 이렇게 아는 데가 나오시니까 너무 반가워하시는 그런 거를 되게 좀 보길 바랬어요 솔직히 충무로에 제가 다니던 사장님이셨어요 명선 언니가 의상실 사장님이셨어요 명선 언니하고 언니가 다니는 의상실 사장님이 저도 아는 사장님이었다는 거 그게 너무 이런 인연이 있나 싶더라고요 또 진짜 저 아이디도 우리 여자 하와이 언니가 그 아이디가 없어요 저 부캐를 드렸거든요
그래서 국회로 다행히 접촉을 하셔서 다행이에요. 아, 뭐 이렇게 알게 된 하와이 언니가, 언니에게 정말 보답해 드릴 수 있는 거는 앞으로도 방송 열심히 하는 것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정말. 제가 드릴 수 있는, 그리고 언제 한번 미국 가시기 전에 제가 집에서 맛있는 갈비찜 한번 해드릴게요. 내가 드릴 수 있는 게, 해드릴 수 있는 게 정성스. 김영태 디자인님이 그 당시에 그 의상실 디자이너셨구나. 같이 오신 언니분들하고 네, 맞아요. 진짜 올 초부터 되게 좋은 일이 많이 생겼네요. 어저께 하와이 언니가 괜찮다고 자기는 집에서 뭘 먹는 거를 귀찮아 하신다고 하시는데 그러면서 메뉴를 살짝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갈비찜 해드리려고 라고 했더니 오케이를 하셨어요. 그래서 언니들 그 같이 오신 일행 언니들까지 같이 오셔서 제가 밥 한 끼 따뜻하게 대접해 드리고 싶어요. 아, 왜 말했지 않니?